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첫 출격에 나섰습니다. 다시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려던 찰나 지휘관은 탈출을 권유했는데요. 기술을 적 대공포로 돌린 다음에 파괴하고 그대로 전사했습니다. 추락의 위기에서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고 폭탄이 장착되지 않은 전투기로 이 모든 전과를 세웠던 거예요. 폭탄이 없었다고요? 이렇게 조종사는 늘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깊은 곳에서 찾았어? 대박!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 도현입니다. 누나, with us. 안녕하세요. 루네이트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약에 도현 씨가 단체를 하나 만든다면 제일 먼저 어떤 거부터 할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단체다 보니까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단체의 규모를 키우지 않을까.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 것 같아요. 회원이 많아야 단체가 커지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단체장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회원이 더 이상 늘지 않기를 바라는 아주 특별한 단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단체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조회 회장 송우영입니다. 순조회는 공군, 공중, 순직자, 부인회거든요. 저희 순조회에는 순직자의 배우자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회원은 한 53명쯤 됩니다. 순조회 회원이라는 것은 비행사고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아서 슬픈 사람이 생기지 않고 저희 회원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회원이 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순조회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요. 성격 자체는 비운의 모임이지만 회원들의 열의와 활동만큼은 어느 단체보다 뜨겁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건가요? 남편의 순직으로 힘들어하는 부인들에게 먼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멘토가 돼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겐 취업을 주선하고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도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고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 남편의 희생을 헛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아내분들이 몸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요. 뭐 대구고 부산이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임자로서 사회에 나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안내해주고 합니다. 순조의 회원들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순직한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편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마음속에 발을 정자를 새기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뭐 보고 싶은 뭐 그런 그리움? 저보다는 아이가 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보지는 않았죠. 이제 워낙에 어렸을 때 기억도 나지 않는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고 주변의 학교라든지 그런 데 자랑스러운 아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아이 마음속에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구나. 아빠가 군인이라는 거,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공군으로서, 조종사로서 근무 중에 순직을 했고 6월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갈 때마다 이제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순직한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필승의 신념을 되새기는 조종사의 날입니다. 오늘이요? 7월 3일이 조종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74년 전 오늘이 바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처음으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한 날입니다. 첫 출격이면 기념할 만하네요. 오늘은 조종사의 날을 맞아서 조종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현재 우리 공군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서 700여 대의 항공기와 6만 5천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상위권의 공군력을 자랑할 만큼요. 상위권이요? 전 세계에서? 네.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너무 뿌듯해요. 그렇다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우리 공군은 몇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한 30대는 되지 않을까. 적어도 20대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0대입니다.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어요. 단 한 대도 없었다고요? 네. 0?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 공군이 가진 거라곤 고작 몇 대의 훈련기와 연락기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투를 했냐면요. 훈련기와 연락기 후방석에 폭탄을 싣고 맨손으로 일일이 던지면서 적군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공군 경비행기가 앞에 타고 뒤에 타고 타는데 그건 폭탄을 실을 수도 없고 하니까는 밑에는 빤하게 보이고 하니까는 수류탄을 던지는 거지. 와, 맨손으로 폭탄을 이렇게 던진다는 게 진짜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열악했죠. 반면에 북한은 전투기 60여 대를 포함해서 무려 22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공중에서는 북한을 당해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전투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미군에게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전투기 10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진짜 잘됐다.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조종사들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를 비롯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뭔가 안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한 명당 고작 30분 정도의 훈련만 받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었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지키겠다는 공군 조종사들의 투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종사들과 함께 돌아온 이 전투기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인 F-51 무스탕입니다. 조종사들은 미 공군 마크 위에 태극 문양을 덧그리고 꼬리 날개에 K자를 새겼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다음 날인 1950년 7월 3일,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은 F-51 전투기를 타고 첫 출격에 나섰습니다. 되게 역사적인 날이네요. 맞습니다. 공군 창설 60주년을 1년 앞둔 2008년에 공군은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날 세계적인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 선생이 직접 디자인한 이것을 헌정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트레이드마크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것.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빨간 마우라?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조종사가 빨간 마우라를 착용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완전 그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만의 상징이네요. 네.
빨간 마우라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신념과 결의를 담은 소중한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빨간 마우라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빨간 마우라를 처음 만든 사람은 고 김영환 장군입니다. 어느 날 김영환 장군의 눈에 띈 게 있었는데요. 바로 형수가 입고 있던 붉은색 치마였어요. 형수에게 붉은색 천으로 머플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두르기 시작한 게 빨간 마우라의 시초입니다. 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F-51 전투기와 함께 출격한 조종사들은 첫날부터 눈부신 전공을 세웠습니다. 첫날부터요? 진짜 대단하다. 동해안의 묵호 삼척지구에 상륙하는 적을 발견하고 저공비행을 하면서 기관총 세례를 퍼부었고요. 적군의 연료창고도 불태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노량진 지구의 집결에 있는 적군의 대지 공격을 감행했고 적 탱크 두 대와 차량 세 대를 격파했습니다. 고작 30분밖에 훈련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공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진짜 대단하시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폭탄이 장착되지 않은 전투기로 이 모든 전과를 세웠다는 거예요. 폭탄이 없었다고요? F-51 전투기의 본체만 일본에서 가져왔고 폭탄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황이 다급하니까 출격부터 한 거죠. F-51 전투기는 정전이 될 때까지 전선을 누비며 활약했습니다. 무려 8,400번이 넘는 출격을 하면서요. 그럼 첫 전투기가 엄청난 화력을 한 게 되겠네요. 그렇죠. 평양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을 비롯해서 평양 대폭격 작전, 351 고지 공지 합동 작전 같은 무수한 전공을 세우면서 전쟁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F-51 전투기를 타고 조국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조국을 지켜야겠다는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죠. 맞는 임무는 해야 돼. 그건 충실해야 되는 게 전선의 도리다. 군인의 도리다. 적당이라는 건 없다. 공군 조종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조국을 지켜냈지만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F-51이 첫 출격을 한 지 둘째 날이던 7월 4일 비행단장이었던 이근석 대령은 안양 상공으로 출격에 나섰습니다. 적 전차 부대에 공격을 가했지만 적 대공포 집중사격에 피탄돼 전사했습니다. 둘째 날이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근석 대령은 공군 창군 7인 중 한 명으로 공군 창설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라 그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공사 1기로 임관한 임택순 대위는 351 고지 공지 합동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임택순 대위의 12번째 출격이었는데요. 임대위가 적 진지를 파괴하고 다시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려던 찰나 적 대공포의 전투기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휘관은 탈출을 권유했는데요. 임대위는 기술을 적 대공포로 돌린 다음에 파괴하고 그대로 전사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정말 대단하면서도 안타깝네요. 자신의 목숨보다 임무 완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이근석 대령, 임택순 대위를 비롯해서 6.25 전쟁에서 전사한 공군 조종사는 모두 38명입니다. 정말 유능한 조종사분들을 많이 잃었군요. 숭고한 희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조종사는 늘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기에 출격 때마다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험난한 길인 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사나운 조종사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순직한 공군 조종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한 30명?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보다 적을 것 같은데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무려 313명입니다. 빨간 마루라의 창시자 김영환 장군도 57년 3월 임무 중에 순직했고요. 정전협정 이후 300명이 넘는 조종사들이 임무와 훈련 중에 순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종사는 늘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다 순직한 조종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가요? 1991년에 순직한 이상희 대위, 2006년 순직한 김도현 중령, 2022년 순직한 심정민 소령은 급박한 추락의 위기에서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고 민가를 피해서 그대로 추락해 순직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순간일 텐데 그 순간에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이상희 대위, 김도현 중령, 심정민 소령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숭고한 희생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군인에게 사명감과 책임감, 그게 어떤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이들은 영원한 빛 추모비 명판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공군 사관학교에 위치한 영원한 빛 추모비에는 6.25 전쟁에서 전사한 분들과 정전협정 이후에 순직한 조종사와 동승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 396명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희생되셨는지 몰랐어요. 영원한 빛 추모탑은 이름처럼 24시간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직하신 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으로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겠죠. 추모비의 양쪽 벽면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국헌신 군인 본분 선하수환 망전필위. 무슨 뜻인지 유다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도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며 세상이 평온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기가 온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조종사 분들이 이제 죽음과 가까이 한다, 그 문장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과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일상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 공군의 하늘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공군은 우리의 적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공을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공군과 항상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언제나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자녀들한테 혼신의 힘을 쏟다 보니까 지나가기는 했지만 남편을 생각할 때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지금도 6월달이 되면은 저는 저 스스로가 많이 자숙을 해요. 남편 사랑하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내가 이 생을 다하고 갈 때는 남편 옆으로 가겠노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항상 그립지만 제가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먼 곳에서도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잘 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